오늘 중국에서는 또 4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광 통계, 또 산업 활동 동향, 그리고 또 수출 지표까지 경제 지표를 확인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공매도 부분 재개 D-Day를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 방향성 어떨까요? 점검해 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장은 장중에 상승하기도 했지만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떤 쪽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도 좀 보수적으로 하락 출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세 예상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연일 하락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추세도 조금은 좀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을 하락으로 보시는 근거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 3월 후반부터 국내 증시가 좀 오르기 시작을 했죠. 이 3,000포인트 초반에서부터 3,200선 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000선 위, 3,200까지 올렸던 수급의 주체가 외국인이었고요. 최근 들어서의 조정의 주체도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최근 지금 3거래일 연속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부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외국인뿐만이 아니라 기관들도 3,200 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국내장도 좀 마찬가지로 조금은 약한 모습들, 상승을 하더라도 윗골이 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하락하는 음봉이 나오는 날들 좀 많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 좀 부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5월 3일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는데요. 대형주들 위주로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공매도 재개 시 공매도 재개가 뭐 지금 이번이 이제 공매도 멈췄던 게 세 번째인데 재개되고 나서는 초반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에도 좀 부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는 5일선이 횡보하고 있고 코스닥은 5일선 단기 추세선이 하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철강주 실적 발표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어제장도 현대 BNG스틸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세를 뿜어냈고요. 또 진단키트 액세스바이오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는데 연일 상승하면서 어제 또 상한가 보였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떤 단기적인 가격 부담감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장은 어떤 쪽을 주목하는 게 좋을지 전략 세워 주시죠. 네, 우선은 이 공매도 재개돼서 수급들이 좀 정리가 될 때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뭐 대차 상인 종목들 우려감들 나오고 있고 MSCI에서 빠지는 종목들 우려감들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종목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뭐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사실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이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큰 폭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입니다. 실적들이 워낙 좀 좋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뭐 철강주라든지 그리고 정유주 그리고 화장품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이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나오는 개별 종목들도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이 매수 타이밍은 이 공매도 재개 시점 맞춰서 좀 조정이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이 된다라면 그때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